참여 기관이 수집한 재난 관련 정보를 KBS 대구방송 총국의 정보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렸는데요. 대구 경구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자, 다음은 이번 협약을 주관한 최규열 대구경찰청 처장님 그리고 경북지방경찰청입니다. 특히 시설물의 대형화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대구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현대화된 그 장비를 이용하는 우리 위험 요소가 조금 있는 한수원 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규열 총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권영재 대구시 모르고 또 재난의 유형도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재난에 스스로 잡고 있지만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모아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송민환 청년제 행하고 있어서 그렇고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게 됐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인데요. 특히 자연재해 관련해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현수막 아래쪽으로 자리 촬영하겠습니다.